저는 이번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공기업 시익 준비를 위해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배우락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0년 4회차를 독학으로 준비하였는데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필기 58점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확실한 합격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었고 필기와 실기 각각 한 달반 정도를 준비하였습니다. 필기의 경우 36학이 입학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달반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 비전공자들의 경우 3달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기의 경우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필답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답형은 필기 친 다음날부터 하루 3, 4시간씩 꾸준히 준비하였고, 실기의 경우 꽈락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약 3주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마력, 킬로와트, 줄, 뉴턴 등 단위 변환을 손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료역학에 있어서 SFD, BMD를 그려보는 것과 모아서클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의 처짐 공식의 완벽한 암기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열역학에 있어서는 각 동력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이 혼동되는 점이 있었는데, 한번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시험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암기만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자격평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먼저 많은 도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에 대한 투상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 시험을 받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끼어 맞춤 공차, 표면 거칠기 등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KS 규격표를 잘 대입시키는 것도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취업 준비생으로서 다양한 자격증 취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격증들은 흔히 말하는 벼락치기를 통해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암기를 통한 시험은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역학의 경우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작업형에 있어서도 무슨 도면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도면들을 투상해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따로 폐기노트나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틀린 문제를 수십 번씩 봐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아마 많이 익숙한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서도 역학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풀이법을 암기할 정도로 숙지하다 보니 응용 문제에 있어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에 1회 기출 문제를 풀고 다음 기출을 풀기 전에 틀린 문제들을 잘 체크해서 계속 반복 숙달하는 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20년 4회차를 독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독학으로 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암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여서 떨어지게 되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역학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별로 들은 후 그 파트에 대한 문제 숙지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연동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을 제외한 것들은 대부분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강의 중 중요한 점들에 대해 얘기해주는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4년제 공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일반 기계회사를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사나 쌍기사는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증들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도 아마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필기를 공부할 때 문제풀이가 지칠 때는 4, 5과목의 암기를 중간중간 하다가 다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실기의 경우도 저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필답형을 만점을 받자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였고, 하루 3-4시간씩 한 달 반 정도만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필답형을 잘 친다면, 작업형의 경우 완성을 목표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